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씨가 큰 오판을 했네요. 북한하고 사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이 전제될 때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개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해금관 관광호텔에 근무했던 한 분 말씀이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해금관 그 호텔에서 개인 사물을 쓰게 되면 개인 사물이 자기 거하고 남 거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예,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북한과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쉽지가 않죠. 북한과 사업에 돈 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 경영자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사업을 엄청나게 위기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의 이름들 임강호금 봉제와 같은 그런 임가공업 같은 경우에 큰 덕을 볼 거라고 가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오파를 받았던 국내에 굉장히 큰 그런 봉제업 하시는 분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서 경영주가 직접 컨트롤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비즈니스가 돌아갈 수가 있나. 지도요원을 통해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가 하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어떻게 될 수가 있나. 될 수가 없다. 단호하게 거절한 거죠. 김성태 씨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광물이 300조 원 가치의 여러분들 광물이 매장돼 있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땅속에 있는 거를. 그 광물 채굴권을 독점으로 보장받는 대신에 1억 불 1200억 정도를 주고 300조의 가치를 얻는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채를 하면 그런 장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광물 여러분들 300조 원 정도 매장돼 있는 것도 누구도 모르는 거고 매장이 300조 원이 돼 있는데 그중에 광업권을 1200억 정도를 내고 그것을 독점권을 얻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김성태 씨가 배팅을 안 갔습니다. 1억 불 지불하고 300조 원 가치의 광물 채권권에 대한 뭐 독점이겠죠. 그래서 2019년 5월 10일 중국 단동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하고 박명철 민경년 부회장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화영 씨한테 대납을 할 때 본인도 크게 남으니까 형님 믿고 돈을 줬다 이렇게 하지만 형님도 믿었지만 동시에 뭐죠 이번에 이화영 씨하고 한 20년 정도 교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정치권에 가까이 갔으니까 한복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목록이 다 나왔네요. 쌍방울하고 민족경제협력연합회하고 경협합의서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네요. 휘토류 3조, 신의주 특별개발 4조, 육상항공 5조, 태양발전 6조, 철로전선 7조. 북한하고 사업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보고 그냥 그렇게 돈을 내가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합의서에는 쌍방울 그룹은 지화자원개발협력, 관광지개발, 물류유통개발, 자연에너지개발, 쌍방울그룹 계열사 3곳하고 민경영산화 기업 4곳이 1대1로 6개 사업을 위임받아 진행한다는 개별 합의서에 대한 서명도 이루어졌다. 북한과 돈, 여러분 사업에가 돈 번 사람이 있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데 뭘 돈을 벌겠습니까? 사업가가 여러분 온전한 사업가라면은 그런 재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덜컥 이런 걸 잡아가지고 뭐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1억 달러 지불은 대북 제재 해제 이후에 사업 개시 대건으로 그러니까
미 재무부가 여러분들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나면은 미화 1억 달러로 1323억을 지불하겠다. 그 이런 정책 판단도 너무나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핵을 포기 안 할 건데 어떻게 미 재무부가 여러분들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습니까? 그 이런 정책 판단이 안 되니까 이제 자기가 어렵게 쌓은 부를 예,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잘못되게 되면 원인을 추적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차이, 북한과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제 그런 오판 때문에 이제 김성태 씨가 현재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